일자리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일자리 더 많이 가져갔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 또 신청 오시고 그러면 돈도 벌지만 건강해지잖아요. 사람도 사귀고요. 어르신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끝없이 관리하랍니다. 어르신들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면 부족한 것이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직각 그것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연말 감사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잘 모시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시의회에서 공을 안 해주면은 시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하세요. 장경호 의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우리 동네 경호실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아, 방금 시장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행사들도 왔고 의회 회기가 오늘 끝났어요. 시장 오늘 회기 끝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달려오셨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항상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을 위해서 되게 불철주야에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힘 실어드리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유일하게 그 시장님하고 제가 같은 당인데 우리 시장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지역 위원인데요. 네, 우리 시장님과 같이 우리 어머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 하나 더 우리 영심아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 배산에서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우리 영심아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정일 이렇게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발걸음 주셔서 너무나 고맙지요. 벌써 우리 시장님 보이는 얼굴에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많으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시장님 의원님 좀 부탁 한번 드려도 돼요? 잠깐만 두 분 잠깐만 올라보실까요? 아, 예,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신발 신고. 자, 국정일도 열심히 잘 하신다고 제가 소식을 당연히 우리 시장님 의원님 너무나 유명하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우리 익산시에 칫솔 200개를 기증하면서 우리 의원님을 뵀어요. 너무나 따뜻한 분. 근데 우리 잘생긴 시장님을 못 뵀어요. 아쉽게. 그래서 오늘 그 한풀이 좀 하려고 제가 가운데서 사진 박을 내요. 사진. 사진 찍어주세요. 이쁘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잠깐 짬을 내서 한번 더요. 예, 한번 더. 이쁘게. 이쁜 척 해야지. 이렇게 인물님들과 사진 찍는다는 건 굉장히 예,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정말 영광입니다. 자, 예, 이쁘게. 예, 계세요? 저기 다 내려가시고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저기 국정 업무도 열심히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춤은 어떻게 추시는지 잠깐만 좀 댄스만 주세요. 댄스만. 이거 보기 힘든 거예요. 난이가 시키는 거예요. 난이가. 아무도 못 시켜요. 자 지금부터 1분간 댄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자 춤은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진짜 공부 말고 춤은 또 어떻게 추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 자 한번 갑니다. 자, 가자! 이분들은 이것도 대단한 춤이에요. 공부하시느라고 춤추기 있었을 텐데요. 그죠? 정말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시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많은 사랑 좀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속에서 늘 구경하실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